멀리서 대학원 선배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갤러리 서종에 가서 그림도 보고 차도 마셨는데요. 이곳은 입장료는 없는 대신에 차를 1인당 하나씩 마셔야 합니다. 간만에 북한강도 바라보고 그림도 바라봐서 좋았고요. 선배님께 사람을 지혜롭게 만나는 방법을 여쭤봤는데요. 사람을 크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란 생각을 오늘 했답니다. 선배님, 사실 저는 자연이 가장 큰 아트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 봐요. 북한강. 그렇지 않아요? 그림보다 북한강.